언니가 지금 13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유식이 매일 여기다가 이렇게 배달이 되거든요. 유리병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세 병씩 나오니까 기본이. 그래서 제가 이 유리병을 언니 좀 달라고 해가지고 좀 여기다가 식물을 좀 심어보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계속 뜯어보고 왔어요. 이렇게 보면 펍시아 3종 세트예요. 이렇게 뚝 뜯으면 여기 안에 이제 캐모마일 들어있고요, 야로 들어있고, 라벤더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오늘 심을 건 라벤더. 라벤더는 꽃말이 나에게 대답하세요. 여러분도 대답해주세요. 이런 느낌이네. 라벤더가 요즘 가다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펴있고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라벤더 한번 심어보려고. 이게 사실 근데 생각보다 크게 자라는 식물이에요. 이게 지금 5m는 자란다고 나와있진 않는데 발화율이 60% 이상이긴 하니까 조금 잘 자랄 것 같긴 해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거의 지금 참깨만한 크기거든요. 참깨만한 크기인데 제가 이거 한번 심어보도록 할게요. 캐모마일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찻잎에 떠있는 수준, 찻잎에 떠있는 먼지 같은 수준의 씨앗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도 캐모마일이고, 야로라는 식물 제가 사실 처음 본, 이건 변화문의 행복이라는 뜻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캐모마일이랑 크기가 비슷해요. 거의 손톱 떼만한 그런 크기. 제가 반지는 조금 벗어놨어요. 이런 것들은 물에 닿으면 변색에 비어있어서 비스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죽어가는 식물에서 가지고 온 흙이에요. 또 식물이 심으면 또 죽는 날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축축하는 거를 죽은 영혼들이 이 친구는 여기 왜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흙이 조금 부족할까봐, 흙이 부족할 경우 여기서 조금 파내려고 가지고 왔는데 어차피 다시 넣어줄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다시 제가 흙을 사서 넣어줄 예정이긴 하지만 이게 흙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도 지금 보이죠? 이것도 제가 고추장 담겨있는 그런 플라스틱 통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 정도로 넣어주고 넣고 제가 여기다가 라벤더를, 발화율이 60% 이상이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성공적인 발화를 위해서 이 라벤더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약간 이거 쥐똥 같아. 미안합니다. 두 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덮어줍니다. 조만간 이거 좀 피면은 배양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사다가 제가 뿌려줄게요. 오늘은 제가 지금 붓기 작업만 하고 자르느라 잘 자르느라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다가 라벤더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서 물을 조금 줄게요. 흙이 다 젖을 정도. 처음으로 이렇게 심는 거니까 흙이 다 젖어야 되거든요. 됐어. 요 정도만.
짠! 이렇게 오늘의 할 일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할 일을 이렇게 조금 정해놓고 하면 솔직히 좀 하루가 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 정도면 좀 성공적 아닌가요? 라벤더가 싹이 날지 잘 모르겠어요. 싹이 나면 제가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사회적 거리를 두고 코로나 19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라며, 그러면 또 제가 또 다음 영상으로 재밌게 올게요. 안녕.